최근에 뭐 세미나가 마지막이네. 이제 앞으로는 세미나가 없다. 또 소풍은 왜 하냐? 뭐 질문들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뭐 세계적인 석학들이나 인구 통계학을 이제 뭐 공부한 박사들이나 한국은 멸종 확정이다. 일본도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거를 지금 어떻게 어저께 유튜브에서 잠깐 뭐 말씀드렸지만 퍼스트 플래그 위장 작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알매도 어떤 신변상에 좀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좀 이렇게 에둘러서 말하지만은 인디안처럼 이 나라를 뭐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는 과거처럼 뭐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뭐 총칼로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일종의 이제 면역이 돼서 사람들이 더 많이 뭐 베이비붐이라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안 하려고 그러죠,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제 뭐 캐나다나 어느 나라 보면은 뭐 가난한 사람들이 뭐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게 기계를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고통 없이 죽게 하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어떤 환경오염의 주범인 사람들이 멀쩡하고 단지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헤게모니를 이용했다는 것만으로 이제 목숨을 잃어야 되는 이런 참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소풍이라는 것을 하면서 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저 대처를 해야 될까? 그런 와중에 이제 지금 단톡방에 있는 분들 좀그 금전적으로 힘든 분들도 계시고 뭐 어떤 몸이 아파 갖고 뭐 이제 활동이 힘드신 분들 있어서 이제 무료로 한 70여 분 정도 물을 뭐 1.8리터짜리 6개, 9개 막 이런 식으로 막 보내고 있는데 방금 기저귀 물을 도착해서 마시면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입안에 있던 기생충이 죽어서 나오네요. 이건 본인이 이제 느낀 거고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그 인터뷰를 요청해서 하신 분인데 대박이에요. 발바닥 기생충도 지금 죽어 있는 게 느껴져요. 뭐 이렇게 해서 뭐 나오셨다. 이런 경험치가 있고 그 위치를 이제 문의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이게 지금 미아 사거리역 여기서 이제 버스를 타는 정류소가 있는데 롯데백화점 뒤편을 보시면 여기 무슨 뭐 쇼 짬뽕이네 뭐네 하면서 뭐 이런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나오죠. 이게 지금 롯데백화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1번 출구 미아 사거리역 미아 사거리. 미아 사거리 역에 오시면 1번 출구에서 이 롯데백화점 후문 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길 건너서 이렇게 오시면 버스 타는 데가 나옵니다. 이제 메가커피라고 바로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미아 사거리역 1번 출구에서 그 롯데백화점 뒤로 가서 이제 버스가 오는데 제가 알기로 5번으로 어저께 또 공지를 한것 같은데 뭐 써져 있으니까요. 북서울 구미숲에 간다. 그거 보시면은 내리자마자 이제 어떤 또 안내하는 알바를 제가 알바 이제 두 명이 있을 겁니다. 이제 길을 안내해 주는 분이 한 분이 하실 거고 또한 분은 앞에서 여기 모임이 여기다 이렇게 안내하는 분들이 나오는데 그 리스트가 있겠죠. 입금하신 분들 만 원씩. 그리고 이제 뭐 프린터도 이제 그 앞에서 다 나눠 드릴 건데 그 리스트에서 확인된 분들은 이제 체크를 하고 이제 프린터를 드릴 건데 있는 분과 없는 분은 좀 차이가 큽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셔서 뭐 사시겠다면 뭐 아마 이게 모자랄 수 있어서 웬만하면은 이제 사전에 입금을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여의치 않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자 이렇게 그돼 있고요. 이제 뭐 얼마 전부터 이제 올렸었죠. 이제 터너블 TV 9주년 소풍 이벤트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남겼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날짜가 2022년 6월 4일. 저번 주 토요일 날 가신 분은 실수로 좀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1시에 북서울 구미숲에 이제 어디 위치로 제가 입금하신 분들에게는 알려드렸을 테니까 거기 앞에 계시고 늦게 오시는 분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제가 아까 전에 알바 얘기를 했는데 3시까지 이제 시급 이제 2만 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시급당 2만 5천 원 주기로 해갖고 5만 원을 주고
1시부터 3시까지 제가 두 명을 세워 놓을 테니 여기서 늦게 오시더라도 위치를 듣고 아, 나 늦었네. 뭐 이제 끝났네 이러지 마시고 오셔 갖고 그 턴오프 유어 TV 그 소풍이라고 이제 큰 편말을 들고 있는 분이 예, 한 분이 계실 거니까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어디로 가냐? 그러면 이제 안내를 해드린다. 자, 북설구미숲 해갖고 위치 장소는 이제 하해오 한메일로 문의를 하시면 되고, 참가비 이제 만 원입니다. 이거는 와서 이제 회방옥 노는 사람들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받는 거고, 뭐 그런 의도가 있고요. 자, 프린트물 필요하신 분은 위에 상기 이메일로 주시면 되고. 준비물은 굳이 뭐 없으셔도 되지만 이제 좀 도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손부채하고, 선물담을 큰 가방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 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필기구 꼭 갖고 오시고, 돗자리하고 텐트도 있으시면 좋다. 뭐, 텐트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뭐, 돗자리. 자, 1부는 1시에서 3시인데, 아무래도 그, 뭐, 모이고 사람들 다 같이 이렇게 행동하면은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거예요. 그래서 1시 반부터 이제 뭐 내용이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래서 1시에서 3시 뭐 이제 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부가 그렇게 끝나면 3시에서 4시는 도시락 타임을 없앴습니다. 이거 번잡할 것 같아서 뭐 지금 나노물질에 대한 뭐 이런 뭐 자료가 방대하다고 하시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나 이런 내용들 뭐한 시간 정도인데 이제 봉사도 이때 한다고 합니다. 이제 3부는 저번 세미나 때 이제 뭐 5G를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막을 수 있을까 해갖고 좀 아이디어를 낸 것들이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만드는 걸 직접 보여주겠다고 하시니까요 한 분이요. 예, 그거를 이제 보실 때 저는 이제 2시에서 4시, 3시에서 4시에서 요게 끝나면 바로 이동을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벤트하고 선물 이런 걸 드리는 장소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당당미 1kg 드리는 거 말씀드렸고 그 나노 실리카 이것도 이제 상당히 고가 뭐 몇천만 원씩 하는 그뭐몇 킬로에 막 엄청난 금액에 돈을 주고 지금 갖고 왔습니다. 무료로 나눠 이 물을 넣어서 이제 나눠 드리고요. 순지트 가루 이제 무료로 나누려고 하는데 이게 양이 충분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위에 있는 거는 다 나누고요. 비타민 미네랄 건강식품 요거 제약회사하고도 좀 전에 통화를 했는데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기저귀 샘물 나눔. 그러니까 요 나노 물질이 요 안에 들어가 있겠죠. 뭐 외국 의사분 오는 거, 뭐 무료 봉사는 이제 아까 2부에서 진행될 것 같고요. 턴오프 유어 TV 일부 제품 뭐 이렇게 싸게 하겠다. 뭐 이런 주차가 가능하고 뭐 식사는 이제 없는 걸로. 예, 제가 이거 힘들 것 같아요. 도시락을 먹으면서 어떻게 하고 또안 드시면 또 건강에 좋습니다. 행사 순서 및 시간이 탄력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프린터물을 이제 오늘 다 완성을 해갖고 이제 오타 좀 봐달라고 우리 턴오프방에 계신 분이 이제 책도 많이 이렇게 교정도 해주시는 분이라 예, 부탁을 드려서 이제 그게 올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우리 혈중 농도 이제 칼슘하고 인 이런 것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갑상샘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이거 때문에 아마 그 일단은 이제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갑상샘이 건강한 분뭐 이제 요오드에 어떤 문제가 없는 분들은 감기에 잘안 걸리죠. 예, 근데 지금 감기가 뭐 여름에도 걸린다 이런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혈중에 있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이는 이제 바이러스하고 제가 보는 거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이 바이러스의 먹이가 인이 아닌가 해갖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막 증식이 되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악화일로를 걷게 만드는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이고 제일 큰 거는 이제 석회화되는 것. 그리고 이제 이런 석회가 이제 동맥에 쌓이면 이제 동맥경화 일으키고 뭐 근육에 쌓이면 이제 뭐 그쪽에 석회질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될 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운동을 하면은 땀으로 뭐 칼슘 같은 게 배출이 되지 않나 그러는데 이런 것은 다 보충이 돼요. 오히려 더 건강하게 보충이 되는데 반대로 이제 움직이지도 않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서 어떤 사우나에서
뭐 계속해서 어떤 체중 관리를 한다고 이제 땀을 빼면서 이제 그때 칼슘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면 상당한 피곤함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사우나를 무조건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장시간 했을 때그 이제 어떤 부족분이 채워지는데, 젊은 사람들은 쉽게 쉽게 채워진다고 합니다만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힘들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또한 분이 좀 전에 오셨다가 가셨는데, 시골에 갔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져갖고, 그 일대 주말만 되면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오셔갖고 뭐 시장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었는데, 사람이 보이질 않는다는 거야, 개미 한 마리. 그러면서 이제 그 식당, 그러니까 뭐 야채나 나물 파는 이제 할머니한테 왜 이렇게 됐냐고 여쭤봤더니, 그뭐 하루하루 돌아가시는 분이 막 100명 막 이런 식으로 돼갖고 아예 동네에 사람 보기가 힘들 정도로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인구 절벽이 이제 가파르게 진행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막을 수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좀 우리가 알아보자 이거죠. 분명히 뭔가를 놓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돌아가시는 분이 많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 목숨을 잃으면요 다 잃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뭐 백미 흑미인가요? 뭐 고양이가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뭐 상관없다 이런 사자성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국 사람들이 어떤 그 처세술에 되게 능합니다. 우리가 되게 우습게 보고 뭐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지만, 이것이 이그 사람들 일부러 그렇게 보이게 행동한 것도 있어요. 왜냐? 너무나도 뛰어난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뺏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자꾸 이제 자국민들을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괴롭히면서 자꾸 세계소로 뻗어 나가라. 아, 니네 자꾸 락다운 당하지, 뭐 당하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힘들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점점 세계로 이제 흩어지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사는 공간은 그 나라 땅이 될 수도 있는 공산이 크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어떤 뭐 의료적인 체계로 인해서 뭐 몸이 망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동네가 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그 현존하는 사람들이 어떤 내셔널리티가 바뀔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메타볼리즘이라든가 그 우리가 이제 밸런스, 모든 거는 이제 밸런스 싸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맞출 수 있나. 그래서 아마 필기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프린터물은 꼭 있으셔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뭐두 명이 오는데 뭐두 개, 세개뭐 이렇게 신청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뭐두 분이 오시면 두 개를 시키세요. 하나 시켜갖고, 네가 써 이러지 마시고, 이제 본인이 느낀 거를 쓰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까지는 지금 뭐 오시겠다고 말씀만 하시고 접수 안 하신 분까지 합치면은 그뭐한 3, 4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간이 남은 거를 뭐 이렇게 어바웃돌로 때려갖고 한 500분 정도 오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오셨을 때는 이제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서로 너 잘났네, 나 잘났네 떠들지 마시고 좀 진행하는데 잘 따라와 주시면 좋고, 그 방역팀이 또 있을 겁니다. 그 MMS라든가 기타 이제 뭐 가산화수소로 이런 뭐 세균을 이제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이제 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멀리에서 이걸 뿌리면은 뭐 기분 나빠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거 먹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을 계속 그 내내 시작을 할 거고, 오히려 그분들 더운데 또 고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스태프진이 한 10분 정도 되셨는데, 이분들의 좀 안내를 잘 따라주시면 좋은 게 이제 이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입금자랑 그 지금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이름하랑 다른 분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혼선이 될 텐데, 미리 입금한 그 은행 통장 이런 거를 그뭐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여주셔도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좀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게 해결책이 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온라인상에서 하게 되면은 이제 많은 제재가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풍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오프라인상에서 이제 진행을 하겠다.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어쩔 수가 없죠. 제가 뭐 영웅도 아니고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래도 깨어나서 움직이려고 하고 어떤 정보를 취득을 해서 자신의 것으로 소화를 하시는 분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에서, 그동안 턴오프 유어 TV가 뭐 10년, 뭐 이제 유튜브 하기 전까지니까 20년 되겠죠. 그 쏟아냈던 수많은 말들이 지금 진실로 다 일목요연하게 나오고 있고, 예, 그런 거를 이제 최근에 이제 떠들면서 마치 지가 뭐 최근에야 뭐이 사람들이 알게 됐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좀 그런 건뭐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보락스나 이런 것도 한번 좀 제가 뭐 들고 가서 어떤 일종의 안내를 해주고, 귀중한 것은 되게 하찮게 가치 없다라고 인식을 시켜줘야 사람들이 그것을 멀리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뭐 바퀴벌레를 쫓는 데 써라, 아니면 뭐 개미를 쫓는 데 써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구를 쓰게 되면 이 모든 거는 이미지거든요. 제가 많이 말씀드린 실비아 파버의 그 2차 승과 뭐 에이즈에 관한 책인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매지션들이에요. 이 프리메이슨이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그런 뭐 이미지를 통해서 상당히 어떤 컨트롤이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하등 뭐 필요가 없네, 쓸모 없네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소금을 먹으면 안 좋다 그러지만 오히려 더 먹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 수분을 잡을 수 있는 게 소금이거든. 또 우리 몸이 어떤 혈류나 이런 것에 필요한 것이, 안 그러면 썩어버리겠죠 몸이. 그 특정 온도,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온도가 또 실질적으로 우리 몸의 온도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제가 아까 전에 뭐 좀 그 뭐 일부 전화번호가 오픈되고 이래서, 물론 이제 그 뭐 이렇게 같이 당일날 오셔서 하는 분의 전화번호지만, 그래서 좀 넘긴 부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 이번에. 그래서 많은 분들을 최대한 도움을 주는데, 뭐 솔직히 돈을 받고 팔면은 이득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다 무료로 이렇게 나눔 행사를 한다 그러고, 실질적으로 이제 마신 분이 지금 막 효과를 봐갖고 막 기뻐갖고, 지금 단톡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까지 글을 남기는 분이 아닌데, 하루 진짜 막 계속 글을 남기는 거예요. 신나갖고 그 물을 마시고 뭐 입에 있는 기생충들이 막 죽어서 나오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 뭐 그전에도 뭐를 여러 가지 뭐 하면서 효과를 조금씩 보셨겠죠. 그런데 더해서 이제 드라마틱하게 보기 때문에, 여기다 더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몸에 이런 뭐 밸런스를 맞추는데 이 뭐 톡톡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위장 작전 폴스 플래그를 사전에 어떻게 막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알고 모르고는 분명합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을 하는데, 그 인포워즈닷컴이라고 이제 그 알렉스 존스라는 사람도 하는 말이 뭡니까? 결국에는 정보 싸움이에요. 정보 싸움. 하나라도 정보를 빨리 알아갖고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요, 당할 수 있다 이거죠. 지금 현대같이 어떤 환경적으로 되게 급변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느닷없이 그냥 쓰러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독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들어볼 만한 가치는 있지는 않은가, 뭐 기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어떤 생활하는 공간에 그 과거와 많이 달라진 무언가가 있을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몸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저는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많은 분들에게 어떤 해결책을 드리고자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뭐 대충 내용이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소풍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세미나 때는 뭐 특정 금액, 왜냐면은 그만큼 제가 뭐 어떤 그 과제물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었지만, 소풍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같이 함께 만들고 하는 그런 시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없어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특히 이제 뭐 기적의 샘물이라고 했는데 그 나노 실리카 가들은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좋아진다 그러면은 더함 없이 이제 깊은 그게 되겠네요. 자, 대한민국이 지금 저는 뭐 처음 이 영상에서 말했지만 사라질 확률이 되게 높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지금 세계 석학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몇 명 뭐 유명 연예인들 와서 띵각띵각 춤추고 노래하고 뭐 웃기고 이런 걸로 해서 뭐 대한민국이 절대 살아남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자신이 건강이 망치고 뭐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뭔 소용입니까? 그 사람들이 세월호에 갇힌 그런 상황에서 뭐 구조나 도움의 손길이 없고 오히려 그 도움을 주러 가는 사람은 어떤 경질을 한다던가 방해를 한다던가 이런 세상이 왔는데, 아이들의 그런 목숨을 뺏어서 무엇을 취하려고 했을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주 살벌합니다. 무슨 종교적으로도 가야 되고요. 지금 어떤 정신세계가 지금 저당 잡혔기 때문에 그 악의 세력에게 지금 모르는 거 자기가 참혹한 짓을 하고 뭐 사람을 아주 그냥 참혹하게 죽이고도, 여러분들 숨 못 쉬어서 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물속에 빠져갖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소리도 하죠. 뭐 어떤 해양 교통사고라고 그렇게 정신 나간 그렇게 상황으로 만든 무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여튼 제가 뭐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웬만하면 이제 블랙리스트 걸린 사람들은 다 제거를 이제 뭐 제거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제 차단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분들만 이제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풍 때 뵙겠습니다.